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유난히 또 많이 떨어졌어요.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. 활짝은 꼈는데 팔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. 지금 눈 한번 바라봐 보세요. 10점아. 지금은 잘 보죠. 아저씨가 이제 어차피 아니고. 드라마에서는 둘이 사랑하는 건 없어요. 토크가 주정복은 아니지. 나는 예능 하실 거예요 앞으로? 당신장 언제 끝나죠? 처음 근데 수동이 형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되게 팍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이제 막상 녹화 들어가면은 모르겠어요. 괜히 제가 얼굴만 봐도 막 식은땀이 흘려요. 묘한 매력이 있어요. 묘한 매력이 있어요. 녹화가 끝나면 완전히 또 동네 친한 형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너 때문에 오늘 방송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녹화할 때는 저기야 냉정해. 아 저거 왜 저래? 아저씨가 얼굴 잡으셨어요. 아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특집 첫 방송 아닙니까? 이 얘기가 지금 당신이 될 것 같습니까? 안 될 것 같은데. 첫 방송인데. 내려갈 거예요? 아니, 안 하겠어요. 예능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잘해요. 테크토닉의 선두주장. 한층 업그레이드 된 테크토닉을 보여주겠다. 와! 와! 현란한 발놀림. 2011년. 2011년은 정경원의 빠릅니다. 현란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심장 네 번째 복주머니 이정 분가의 법칙. 이분이 돌아왔습니다. 네. 더욱더 지켜진 감성 이정. 잘 지내셨는지요? 이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군대에서 강심장을 좀 즐겨 모니터로 좀. 두가 없이 봤죠. 이야, 네. 어떠셨어요? 그 훈단 한마디 해도 될까요? 예. 아, 글쎄요. 선배님들 똑바로 하겠습니다. 제가 후임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누워서 본다? 누워서 본다? 누워서 본다? 앉아야지. 아무튼 그래 잘 보고 있지. 선임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야. 우리가 같이 누워서 강심장을 즐겨보곤 했지만 니들이 그 한 번씩 얘기했잖아. 이정혜 형님은 거기 강심장 나가긴 나가는 거냐고. 아 진짜? 드디어 나왔단다. 김신장 해병으로도 유명하셨습니다. 네네네. 귀신. 강인한 남자의 상징인데 네. 해병대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. 네. 중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포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죠.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? 그 가입소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할 수 있어요.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면 또 나갈 수도 있고 네. 그걸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확하게 딱 3일 만에 그랬었죠.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저는 근데 솔직히 그 가입소 기간 동안에는 훈련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. 근데 그 분위기와 그 이 저한테 오는 이 압박과 이제 후회를 하고 이제 나 못하겠다고 소장님한테 이제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위에 이제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속옷 한 장 더 하고 커피 한 잔을 딱 주시더라고요. 사실 주면 안 되거든요. 훈련병한테는. 네. 커피도요? 그럼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는데
그게 되게 추웠거든요, 그때. 예.